자, 싱크! 하나, 둘, 셋, 넷! 아이쿠! 제군들 안녕! JJ입니다. 요즘에 치킨들이 신메뉴가 막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.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는 뭐 커피맛 치킨 이런 것도 있었고, 아니 또 다른 게 뭐 있냐? 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은 치킨들이 나왔는데 먹고 싶은 두 가지를 데리고 왔습니다. JJ가 오늘 리뷰할 메뉴는 바로 이것들입니다. 60개 치킨의 호랑이 치킨과 BBQ 치킨의 최고치 치킨!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BBQ의 최고치 치킨! 이게 왜 이름이 최고치 치킨이냐면은 치즐링 치킨이래요. 거기다가 체다 소스를 같이 줍니다. 고다 치즈도 있다고 하는데 고다 치즈가 뭐고다? 어? 치즈 맛에 최고치를 해서 최고치래요. 이 소스 안에 체다 치즈랑 고다 치즈가 들어갔나 보다. 어? 일단 하나 그냥 먹어보자. 이것만 먹어도 사실 맛있어. 순살 치킨과 치킨 너겟의 식감과 맛 그 어딘가에 있는데 달달한 가루가 위에 올려져 있고 치즈향이 확 풍기는 최고 치즈 소스를 뿌려야 비로소 최고치 치킨이 된다고 합니다. 쫙 이거 뿌렸을 때는 크, 이거 맛있어 보인다 딱. 체다치즈 향이 나는데 살짝 조금 꼬리꼬리한 향이 살짝 더 뒷받침돼서 함께 꾸덕하게 올라오는 그런 맛이고요. 와, 이거 먹으면은 치즈 맛밖에 안 날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? 맛있어! 치킨 너겟에다가 치즈 소스를 이렇게 콕 찍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를 퐁당 빠뜨려서 이렇게 싹싹싹 발라갖고 딱 먹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치즈의 향과 풍미가 엄청난 치킨입니다. 근데 보통 한 마리를 다 안 드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네다섯 개 넘어가면 좀 물릴 것 같은 맛? 그만큼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짭조름함과 달콤함이 느껴지는 와중에도 느끼함이 같이 치고 들어온다. 제가 즐겨 먹는 치킨 중에 치킨 플러스에 극장판 치킨이 있습니다. 매콤한 할라피뇨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느끼한 듯 하면서도 상큼한 걸 같이 갖다 주고 살짝 매콤함도 갖다 주고 그래서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즈 마니아!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와 이거는 끝장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를 그냥 음식에 곁들여 먹는 정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다가 살짝은 물릴 것 같은 맛이 아 근데 맛있어요? 먹다가 살짝 물린다 싶으면 바로 제가 이거 치킨 사온 지점에서 가루를 엄청 뿌려주었어. 가루가 이렇게 남아돌아. 약간 좀 짜기 짠 거 같기도 해. 나 되게 짜게 먹는데 평상시에 내가 짜다고 느낄 정도면은 꽤 짭니다 이거. 그래서 평상시에 뿌링클을 좋아하셨던 분들 치즈 덕후이신 분들은 한 번씩 시켜서 드셔도 실망하지 않을 맛인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. 이거 한 번 더 시켜 먹는다 안 시켜 먹는다? 아, 저 시켜 먹어요. 맛있어. 자 그럼 다음 치킨 갑시다. 두 번째 치킨은 호랑이 치킨입니다. 포장부터 호랑이 기운이 아주 그냥 겁나게 느껴집니다. 아우 무서워 죽겠어. 이거 치킨을 먹는데 벌써 발이 떨리네 이거. 자 호랑이가 들어있을지. 호랑이는 안 들어있는 걸로. 이거 치킨 무도 버리고 올게요. 아, 물을 버리고 온다는 게 아니고 치킨 무에 있는 물. 호랑이의 빛깔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게 왜 호랑이냐면은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있잖아요.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! 시리얼! 그 콘프레이크가 여기에 이제 튀겨져서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콘프레이크 효과를 좀 업어가는 갖다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? 데려다가 사용하는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. 비주얼만 봐도 굉장히 양이 풍족하게 들어있고 물론 치킨이 아닌 감자로 불려놓긴 했지만 근데 가격도 18,900원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정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치킨 괜찮은 것 같아. 온갖 맛이 다 느껴져요.
약간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요촌 치킨의 허니 콤보, 거기에다가 살짝의 칼칼함이 추가되고 살짝의 바삭함이 더 추가된 맛입니다. 치킨에 붙어있는 요런 부분 있잖아요. 부스레기 부분? 요런 거? 꼬들꼬들하면서 바삭바삭해. 얼마 전에 나 먹었던 BHC 포테킹 감자 얇게 썰어놓은 그거 대신에 과자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튀김옷이랑 같이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? 콘프레이크 먹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고소함 있잖아요. 고소함도 느껴지고 따끔따끔해질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의 매콤함. 저는 굉장히 괜찮은 치킨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즈닝들도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짭조름한 맛도 올라오면서 그 마늘맛? 그런 것도 좀 나요. 달달하고 고소하고 바삭하고 살짝 칼칼한 정도. 그럼 앞에 거를 사 먹을래요? 뒤에 거를 사 먹을래요? 나 같으면은 고르기 힘드니까 요렇게 치즈치킨을 한 입 먹어. 그러면 살짝 느끼해. 그러면은 요거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같이 먹어. 살짝 매콤해. 그러면은 꾸덕하게 또 치즈치킨 한 입 먹어. 그러면 또 입안이 너무 뭐 녹진해지고 꾸덕해져. 그러면은 또 매콤한 거 한 입 먹어. 호랑이에다가 치즈를 뿌려 먹어. 이렇게? 이렇게? 야, 이거 온갖 맛이 다 난다. 진짜 이거는 이게 뭐지? 싶은 이 맛 저 맛 다 나가지고 이게 뭔 맛이다 라는 그 밸런스 자체가 없어. 근데 이상하게 맛이 없진 않아. 또 치킨이니까. 60개 치킨 이거 마요네즈가 들어있었거든요? 이거 안 뿌려 먹었네? 마요네즈를 호랑이 치킨에 뿌려 먹으면 좀 순한 호랑이가 되나? 어웅 하던 게? 야옹 이러나? 먹어볼게요.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왜 넣어놨지 이거? 아까 여기 위에다가 그 치즈 뿌려 먹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맛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근데 이상하게 맛이 없진 않아. 그럼 또 치즈에 마요네즈를? 치즈 받고 마요네즈 더. 와 이건 진짜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맛. 네. 오늘 아무튼 녹화 끝. 응.